당뇨병이 생기면 이미 혈당이 높은데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메포미는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입니다. 오늘은 당뇨 메트포르민 치료에 대해서 최영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분비내과 전공을 했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최영주 전문의라고 합니다. 네, 이 메트포르민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메트포르민 이렇게 하면 상세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포르민은 유럽서 자생하는 약초인 프렌치릴리에서 기원이 됐고요. 실제 유럽에선 195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고 미국에선 1990년대 승인돼서 아직까지 널리 쓰이는 그런 당뇨약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메트포르민 효능은 뭔가요? 우리는 사실 공복 상태일 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간에서의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복 혈당일 때 뇌에서는 포도당을 써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포도당 신생, 글루코네오지네시스라고 하는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과정이 너무 오버하게 지나치게 수행돼서 이미 혈당이 높은데도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이 과정에서 메포미는 간에서의 포도당 신생을 억제함으로써 공복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 과정이 그 세포 안에 AMP 카이나이제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 효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과 공급을 조절하게 되는 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P 카이나이제가 활성화되면 그 하위 신호 전달 체계가 또 활성화됨으로써 신생 포도당 생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당 신생을 막게 되고 또 다른 기전으로는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활용하려면 그룹4라는 그런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런 글루포 포도당 수송체인데 요거를 세포 막으로 끌어올려서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방산 산화 촉진제를 통해서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메트포르민이 당뇨 치료에 주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다른 질병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요. 처음에 사실은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지만 최근에는 그 외에도 당뇨병 치료를 넘어서 다양한 질환에서 잠재적 효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AMP 카이나이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한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서 체중 감소 효과와 당뇨병 예방 목적의 연구로도 연구들이 많이 추적되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PCOS라고 다낭난소증후군에서 이런 월경 불순, 난소 기능 저하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런 걸 줄여주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좀더 광범위하게는 이런 암의 그런 보조 역할로서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 등에서 이런 암 치료의 보조 역할로도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노화 관련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또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트포르민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혹시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신기능 평가입니다. 메포르민은 간에서 대사되지 않고 거의 전부가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는 사실 이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죠.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이거를 봐서 이제 어느 30 미만이면은 사실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59 사이에서는 쓸 수는 있으나 용량 조절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신기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이를테면 심한 간염이라든가 고열, 수술 전후, 심한 탈수, 특히 조영제, CT 같은 거, 조영제 쓸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능이 회복된 다음에 스탑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흔한 사실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증상. 그러니까 뭐 메스껍거나 설사, 복통 이런 게 이제 복용 초기에 흔히 발생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식사 직후 복용하거나 저용량으로 서서히 올리게 되면 대부분 조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약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서방형 제제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메포르민은 장기간 당뇨 환자들은 계속 써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장기간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비타민 B12의 흡수를 저해해서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또 빈혈이라든가 말초신경병증 이런 거에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서는 이런 비타민 B12의 수치를 간간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가장 흔하다고 얘기했는데 거의 전체 환자의 한 20에서 30%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고요. 사실 당뇨병 1차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 시작하는 약인데 굉장히 약을 쓸때 불편해하시면서 이 당뇨나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약제에 대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첫인상을 가지게 될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뭐 설사, 뭐 구역감, 복부 팽만감, 복통, 속쓰림, 식욕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환자에게도 금속성 맛이 나다, 입맛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은 메포민이 장 산피 자극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장 운동을 촉진시키더라는 작용에서 비롯되며 특히 요즘에는 얘기가 또 장내 미생물총이 변화시키면 사실 좋은 변화이긴 한데 이런 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위장 자극이 흔하지만 사실 대부분 일시적이고 그리고 저용량으로 서서히 용량을 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사 직후에 복용하고 저용량은 보통 500ml 정도 1일 1회처럼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1, 2주 간격으로 서서히 점진적 증량을 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환자들이 적응하게 됩니다. 특히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불편함이 심할 때는 서방형, 그러니까 좀 천천히 유리되는 그런 형태의 또 약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서방형 제대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복용을 일시 증상 중단시킨 후에 아예 가라앉아내면 다시 또 아주 저용량, 뭐 125, 250ml짜리도 나와 있거든요. 저용량으로 또 다시 진입하면은 또 그런 것도 극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가 사실 당뇨약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당뇨 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순응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자랑 잘 상의해서 약을 용량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 메트포르민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하이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쓰는 약이기도 하고 메포민이 정말 중요한 약인데 사실 최근 그 트렌드는 최근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이제 2025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사실 메포민을 1차 약제에서 제외하였어요. 그 이유는 메포민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메포민이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크고 아주 좋은 약이지만 특정 환자군에서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차 약제들 굉장히 좋은 약들이 최근에 개발이 됐는데 메포민 먼저 자꾸 쓰다 보면 조금 그런 약제들이 좀 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유롭게 의사들이 선택해 쓸수 있다는 그런 반영이 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포민은 여전히 안전하면서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2형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병인에서 기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그리고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 억제, 이런 말초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 개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개선, 체중 증가가 잘안 일어나고 저혈당 위험이 아주 낮다는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지는 약입니다. 물론 위장관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조절이 가능하고 초기에 환자와 잘 교육해서 따라가면 큰 문제가 없는 아주 안전하면서 쓰기 편한 그런 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당뇨 메트포르민 치료에 대해서 최영주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정재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